어때요? 시험 잘친것 같아요? 딴거잘돼 있는 거좀 봤는데 너몇 살이니? 아우 얼 파워 어떻게 했어요? H O Y W. Okay, 초등학교 5학년이 how를 못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? How old are you? What are you? 맞습니까? Okay, 얘 비동사라 그랬죠? 맞습니까?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했다, 비동사는? 오케이, 그랬더니 나는 일곱 살이야. I'm 7 years old. I'm 7 years old. 7은? Years는? 응? Y-E-A-R. 이건 ear고 ears 해야 될 거야. Seven. I'm 7 years old. Okay. I'm 뭐 해주린 말이죠? I I am 해주린 말. 7 years old가 7살 돼.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? How old? 에? How old에 대한 대답.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? Okay, I가 U로 바뀌면 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? 그래서 UR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UR을 묻는 말로 바꾸면 Are you? 그래서 이건 How old? 그 다음에 I am을 묻는 말로 바꾸면 Are you? How old are you?가 된 거예요. Okay. How old are you? 그랬더니 이번엔 나는 네 살이다. I'm 4 years old. I'm 4 years old. 4 쓰는 법? Okay. 여기 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생 지금 알파벳 하고 있는데 U하고 N하고 헷갈리더라고요. 여기 U하고 N 헷갈린 친구 또 있네요. Okay. I'm 4 years old. Okay. 그 다음에 나는 아웃사이다 뭐 이렇게 되고요. 넘어가고요.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오케이, 그래서 얘는 ear 쓰는 법? Y-E-A-R. 오케이, 그래서 해, 들, 년, 들 하면 years. 2년, 2 years. 1년, 1 years? 1 year. 하라는데 어떻게 years입니까?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to 쓰는 법? T-W-O 그다음에 one 원은 쓸줄알 거고요. 그다음에 all old도 쓸줄 알겠죠. six 쓰는 법. S-I-S 그다음 five five 쓰는 법. F-I준호는 다 했어? 오케이, 그 다음엔 텐 쓰는 법. 그 다음 에잇 쓰는 법. EIGHT 그렇죠, 에잇. 좀 에이트가 좀 쓰기 까다로운 편이죠. GH가 소리 안 나고요. 이건 7 아까 확인했고요. 그 다음엔 뭐? 6야, 6? 3 쓰는 법? THREE. 오케이, THS가 혀로 살짝 무는 3죠, 3. THREE, 3. 오케이, 그 다음 9 9 쓰는 법? N-I-N-E.
Nine. 다음. Four. 아까 확인했고요. 오케이. 고맙습니다. 다음부터 묻는 말에 꼭 물음표 하세요. 네. 오케이.